그게 이제 저는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그 결론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툰베리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툰베리가 유엔에 와서 뭐 상당히 많이 그 아주 당찬 그런 중요한 그 울림을 주고 경고를 했지만 바뀌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툰베리가 1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내 생각에 만 명이 있어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만 명이 있다고 세상이 바뀔까요? 예. 우리는 다 알잖아요. 문제가 뭔지는. 근데 문제는 그리타 툰베리가 뭔가 우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무언가가 무언이냐고요. 무언가가 무언이냐고요. 텀블러 들고 다니면 해결이 되나요? 예. 전기 스위치 빨리 끄면 해결이 되나요? 대중교통만 탄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좌절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좌절감이 있어요. 내가 해본들 뭐 so what? 이게 뭘 바꿀 수 있어? 이런 패배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기후변화? 아니 왜 정부는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툰베리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국가수상들 막 야단친단 말이에요. 정부를 야단치는 거거든. 그럼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가 돼야 되나? 기후변화 대응의 주체가 누가 돼야 됩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정부? 아니면 기업? 우리가 또 기업을 막 야단쳐요. 기업이 아 온실가스의 주범. 기업이 나쁜 놈들이다. 정부는 왜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저런 그 이 무책임한 정치인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 프레임이 맞는 말일까요? 그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이 문제 해결이 나와요. 그냥 무책임한 정부, 나쁜 기업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은 뭐냐? 내가 내린 결론. 답은 문제가 누구냐?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에브리바디가 문제. 왜? 우리가 그 전기를 쓰고 있고 우리가 그 물건을 사서 쓰고 있잖아요. 기업이 그 물건을 왜 만들어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 그걸 왜 안 해요? 그걸 하면 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정치인이 왜 그걸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인을 야단치고 정치인한테 나쁜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야단치고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는 건지, 또는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야단친들 so what? 트럼프 보세요. 지금도 떵떵거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뭐 다음 차기 대선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인데 뭐 정치인,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정치인을 나쁘다고 그러고, 또는 정치인이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럼 깨달으면 누가 책임자냐? 여기 앉아있는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방법론이 없어, 지금까지. 그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들? 네. 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의문이죠, 그죠? 내가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한판 승부라는 CBS의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내가 바로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뭐 진중권이라는 사람 잘 모르는데 나왔더라고 그 양반이. 근데 그 양반도 5천억 만에 정 대사님 얘기 들으니까 뭐 가슴이 뻥 뚫리네요 그러더라고. 죄송합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정부와 기업을 야단치고 책임 추궁한다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물론 하긴 해야 돼요. 필요한 거예요. 기업이나 정부가 어느 정도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고. 만드는 게 우리의 정치적인 지지,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로서의 우리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기업이 왜 그걸 책임을 지겠으며, 정치인이 왜 그 기후변화 정책을 대책을 취하겠냔 말이에요. 표가 안 나오는데 왜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부와 기업이 액션을 취하도록 해주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역할인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잖아요. 금년 1월 달에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라고. 앞으로 10년 동안에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려고 늘리기 위해서 전기값을 두 배로 올리는 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랬더니 48%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미국에 산다 그러면 아마 10% 나왔을까. 네. 우리가 훨씬 의식 수준이 높습니다. 미국보다 우리 민도가 한 다섯 배 높습니다. 네. 미국을 우러러볼 거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 사람 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45%가 반대야. 우리나라에서 45%는 노, 나는 못 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48%에 속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48%에 속하니까 오늘 토요일 황금 같은 토요일날 오후 이 시간에 아침 오후 다 사실 이 시간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하면 낮에 땀 받아 오후 와도 되고 또 아침에 하면 아침 왔다가 오후에 가면 되는데 시간이 이게 오후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난 48%에 속하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럼 48%에 속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내가 해야 되려고 그래. 텀블러 들고 다니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 책 보면 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뭐 대중교통 이용하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 나 그런 얘기는 난 하고 싶지 않아. 왜? 그거 아무리 해본도 소용이 없거든. 내가 지금 맨날 자가용 안 몰고 맨날 나 저 BMW, 버스, 메트로, 워킹 하고 다니는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이 되냔 말이야. 안 되잖아. 그러면 답은 뭐냐? 이런 거죠. 답은 답을 얘기하려면 그 전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그렇죠? 문제라는 건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라는 건 예를 들면 열이 난다는 거죠. 열이. 근데 열이 왜 나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그 얘기야. 원인이 뭐냐. 원인은 뭐냐면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운영하는 경제 시스템이 탄소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경제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프리 마켓.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유시장.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유시장을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고 뭐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라고 자유시장이 마치 성경에 있는 불가침한 신성 불가침한 거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유시장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시장이 여지까지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지금부터 이제 와서는 자유시장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 와버렸어요, 지금. 자유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훌륭한 자본주의의 이 황금기를 오게끔 해줬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 경제소득이 3만 불 올라가도록 해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공짜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히든 프라이스와 코스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불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탄소란 말이에요. 탄소를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기후변화의 원인은 탄소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 우리의 삶, 경제체제, 소비 패턴, 생산 패턴이 원인이에요. 자, 여기 동의하십니까, 우선? 여기 무슨 우선 이 문제에 동의를 해야 해답에 동의를 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이게 아니고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혹시 다른 뭐 아니 나는 내가 100% 맞다는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다른 게 뭐가 있는 내가 모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네. 그래서 그럼 이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탄소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 소비 패턴 생산 패턴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되면 답은 뭐예요? 아 그러면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답이잖아요. 그럼 탄소 가격을 지불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자, 탄소가 가격이 있나? 탄소 가격이 들어본 적이 없잖아, 잘. 그죠? 이런 거 마이크는 가격이 있어. 근데 탄소 가격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요. 자,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탄소는 보이지가 않아. 인비지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고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사람들이 이걸 느낄 텐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내가 주장하는 거야. Making invisible visible.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생활. 내가 얘기는 여기서 생각하는 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왜 그러냐면 가격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공기, 물, 나무, 그 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이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무시하거나 어뷰즈하게 돼 있어요. 가격이 없으니까. 한강물에 가격이 없고 주인이 없으니까 한강물을 아무나 갖다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고 가격이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를 소위 지금의 자유시장, 프리마켓인데, 내가 내 책에서 프리마켓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air and water are free goods라고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써 있어요. Air and water are free goods. 공짜다 이거. 자유재.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체제가 프리마켓이다 이거야. Air and water, carbon이 free goods라고 하니까. 근데 they are no longer free goods. 우리 물 공짜입니까? 이제 물 사 먹잖아요. 예. 공기도 사 먹어야 될 거예요 이제. 기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그동안에 무시하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온 거니까. 그럼 가격을 지불하는 게 해답인 거죠. 근데 그럼 가격을 지불한다. 이거 사실 그래서 이제 나는 프리 마켓을 서스테이너블 마켓으로 바꿔야 된다. 지속 가능한 시장. 지금은 시장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처럼 계속 우리가 이 시장 체제대로만 살면 계속 매년 1년에 한 번씩 핸드폰 바꾸고 1년에 한 번씩 운동화 바꾸고 맨날 이거 왜 팔아야 되니까. 팔아서 성장을 해야 경제가 운영되잖아. 그래야 고용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경제가 쓰러지니까 이런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이거를 그러면 과연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답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여지까지 경제학 책에는 카본, 프리 굿즈, 공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That's not my business.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봐? 난 Don't ask me. 그건 That's not my job. 내 job은 Supply and demand in the market.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맥시마이즈 시키느냐, GDP를. 이게 경제학자의 job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도 대고서 야, 카본이 막 이렇게 돼서 카본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그런 경제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모르죠.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는 게 뭐예요? 신기후 경제학. 새로운 경제학. 기후 경제학 또는 New Sustainable Economics라고도 해요. 지속 가능 경제학. 그거는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경제학은 Sustainable하지 않다는 거고 우리가 이 Sustainable하지 않은 경제학적인 지식을 지속 가능한 경제학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 경제 시스템도 안 바뀔 것이고 우선 지식이 바뀌어야 시스템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여기 뭐 슬라이드가 많이 있는데 슬라이드 보면서 얘기하다 보면 말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슬라이드 없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든다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여러 사람들이 점차 내가 다녀보면 아 이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We cannot solve our problems with the same thinking we used when we created them. 이 소리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기후위기라는 문제가 생기게 만든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Free market, free goods, carbon is free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가 생겼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똑같은 생각으로 카본은 공짜야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해석을 하면 그러면 카본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는 경제학 전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예요.
경제학 전체를. 이 카본이라는 것이 이제는 가격을 가지고 우리의 supply and demand에 포함이 돼. 그걸 이제 영어로는 internalize라고 그러는데 내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석탄 가격에다가 이 전기 가격에다가 CO2가 나왔잖아. 그럼 CO2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CO2 가격이 얼마냐면 이게 이제 가격을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나라의 카본 크레딧 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지금 현재 톤당 한 28,000원, 29,000원이라 그래. 29,000원이라 그래요. 톤당. 유럽은 한 80유로. 80유로. 그게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까지 0.7인가 0.6인가 그랬어요. 유로. 0.6유로.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한 달 만에 60유로로 뛰었어요. 몇 배 올라갔어요? 100배 올라갔잖아. 그거 사놨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쵸? 예. 네. 그 사람이 잘 몰라. 나는 알고 있었지만 난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난 평생 땅 한 평 산 적이 없고 주식 한 주 산 적이 없어.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런데 알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줬지. 그 값 엄청 오를 거야. 근데 나는 그럼 귀찮아서 하기가 싫어. 하여튼 anyway.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3만 원이라 치잔 말이야. 톤당 3만 원이다.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전기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CO2 양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CO2의 가격을 포함을 시켜야 돼. 전기 가격에다가. 그럼 전기 가격이 한 30, 40% 오른단 말이야. 이제 가격이. 그러면 우리 옛날에 미세먼지가 막 심할 때 2019년도에 막 그때 미세먼지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막 그때 한때 기억 안 날 거야. 3년 전이 3년 전인데 벌써 기억이 잘 안 나. 그죠? 가물가물하죠. 3년 전에 막 나라가 다 뒤집어져서 방기문 총장님 막 해가지고 뭐 미세먼지 국가위원회까지 만들었으니까. 예. 그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디젤 자동차예요. 디젤 자동차. 그러면 디젤 가격을 올려야 된다. 디젤이 너무 싸다. 그러니까 디젤을 적게 써야 되니까. 그런데도 디젤 가격을 못 올렸어요. 왜? 민생이 중요한데. 서민층에서 그 화물자동차, 화물트럭, 택배 이런 걸 하는데 그 디젤 가격을 올리면 민생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올리냐? 반발이 심하다. 그래서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숨을 못 쉬어서 죽어간다 그래도 디젤 가격을 못 올렸어요.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전기 가격 올린다? 올릴 수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예. 힘들죠. 이 정도로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탄소 가격을 지불하자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정치적으로 충격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라 이거야. 폭발성이 있고. 하다못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 얼마 전에 불란서 여기 혹시 기억나요? 옐로우 조끼라 그래가지고 왜 옐로우 조끼 입고서 나와가지고 막 불 지르고 파리에서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그 휘발유 가격 올라가서 그래요. 그때 물론 그것이 그것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부자 세금은 깎아주면서 마크롱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 잘 모르겠는데 부자는 세금을 깎아주고 대신에 휘발유 가격하고 디젤 가격을 올리고 이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서민들한테 이제 불을 부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열받아 죽겠는데 부자들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가난한 사람들 쓰는 휘발유 값을 올리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제 폭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금년 1월 달에 멀지산 금년 1월 달에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 가격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기억이 잠깐 날지 몰라요. 그 러시아 군대까지 들어가서 특공대가 총으로 막 쏴서 시위 진압하고 뭐 몇백 명이 죽었다 이런 기사 아마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 1월 달에 있었어요.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바꾼다는 게 이렇게 임팩트가 크고 한 문제이니까 어느 정치인이 이걸 하려고 그랬어요. 뭐 트럼프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정치인으로는. 기후변화로 보면 나쁜 사람이지만 정치인으로는 오히려 아유 잘하는 걸 수 있는 거 아니야? 표를 많이 얻어야 되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한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제시하는 해답은 이렇게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행동을 시작하자. 그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세상이 다 한꺼번에 바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게 중요해.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 우리 홍다경 팀장을 왔었지만 내가 지금 책에서 혹시 내 책을 안 보신 분들도 있죠, 여기. 안 보신 분들도 있죠. 예, 제가 두 권밖에 못 들고 가서 무거워갖고. 근데, 나중에 제가 질문을 잘하신 분한테 제가 두 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그 해법은 차별적인 탄소 가격 지불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독일에 사는 건데, 독일에 이체라고, ICE라고, 우리나라에 KTX 같은 게 있죠. 혹시 뭐 타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그 스피드 트레인에 티켓을 파는데, 그 티켓을 레귤러 티켓과 그린 티켓이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티켓이 50유로라 그러면 그린 티켓은 한 70유로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근데 여행 가는 사람 중에 나는 화석 전기가 아니고 깨끗한 전기로 나는 가고 싶다 하는 사람은 70유로를 내요. 그러면 그 기차 회사에서 20유로만큼 솔라 앤드 윈드 파워를 삽니다. 그래서 그만큼을 깨끗한 전기로 가는 거죠. 이렇게 차별화된 가격. 이게 내가 얘기하는 자발적인 차별 가격 지불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게 기차만 가능하냐? 나는 지금 내가 지금 하려 하는 건 이 전기 가격. 지금 우리나라 전기 가격이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예. 네. 전기 가격이 하나로만 돼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기후변화 걱정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가격을 내. That's the problem. 우리 이거를 선택지를 넓혀줘야 돼. 나는 기후변화를 걱정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깨끗한 전기를 주세요. 나 5만 원인데 난 7만 원 낼게요. 내가 에스프레소 한 숟잔 안 먹으면 되니까 난 7만 원 낼게요. 그 사람은 7만 원 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돈만큼을 신재생에너지, 요새 신재생에너지 없다고 난리인데 한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구입하면 적자난다고 아무리 생산돼도 구입을 안 해요. 일정한 수준 이상 구입을 안 해. 왜? 사는 만큼 손해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환전을 야단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 가격 시스템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시스템을 차별화를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5만 원인데 6만 원 낼 사람, 7만 원 낼 사람, 8만 원 낼 사람, 뭐 10만 원 낼 사람 각자 알아서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내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여러 군데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BTS 티켓을 팔 때 우리는 카본 프리 콘서트를 한다. BTS가 그래가지고 레귤러 티켓 300불, 클라이밋 티켓 400불, 100%치를 클린 재생에너지를 사겠다. 그래서 카본 프리 콘서트를 하겠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100불 더 낸다. 그 돈 모아서 신재생에너지 갖다 쓰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스테믹한 리폼 어프로치예요.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다고 되느냐? 안 돼요. 지지배 같은 이런 우리 모임에서부터 이렇게 청년 모임에서부터 우리 이런 시스템을 바꾸자.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들고 나가야 돼요. 예.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할까요? 안 해요. 정부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 나 이거 계산해보고, 주판을 두드려보고, 이런 얘기 잘못 신문에 놨다가 또 괜히 두드려 맞는 거 아니야? 이거 해갖고, 성과에서 떨어질 텐데. 안 해요. 안 합니다. 또 꼭 정부가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떤 조직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들 힘을, 이거 동감하는 주체들끼리 모여서, 이런 갑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막연히 국회 앞에 가가지고 꽹과리 두드리면서, 기후 합시다. 이래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그거 우리 몇십 년 동안 해봤어. 내가 그거를, 나 30년 동안 봤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보는 거 피곤해. 그냥 피곤하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만하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거 하세요.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 요구가 국회의원들한테 안 나와요. 표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45%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럼 내지 마세요. 왜냐면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만 할게요. 하지 마세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지 마세요. 그럼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하는 건, 속으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난 이게 어떤 하나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새로운 물결을.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9월 달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포럼이라는 데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중앙은행 총재가 나랑 이제 단독 그 미팅을 했는데, 중앙은행 총재라는 사람들이 대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굉장히 익스트림 숏텀 비즈니스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이자율, 인프레, 환율.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 아니지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얼마, 내일 아침에 얼마, 뭐 어제 뭐 이거 지금 따지고, 매일 따지고 있잖아요. 그거. 그게 중앙은행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자율이 지난 주에 얼마, 다음 주에 얼마, 이거. 그런 중앙은행장이 책을 썼는데, 내 책에서 똑같은 말을 내가 책에다가도 내가 아인슈타인의 그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른 세상을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거를 내가 여기 썼는데, 그 똑같은 말을 그 중앙은행의 총재가 자기 책에 썼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내가 내 책에다 너 똑같은 말을 내가 인용을 했는데, 모두 어떻게 이해, 너랑 나랑 정말 소울메이트다. 생각이 너무 똑같다. 그래갖고 막 서로 정말, 그렇다고 막 정말 서로 막 부둥켜 한다시피 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제. 48%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제 해야 되지 않냐. 해결책은 이런, 나 이거라고 생각,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었더니,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 이거야. 그랬더니, 그런데, 나는 48%가 다 될 것 같지는 않고, 한 20%라도 돼야 이게 뭔가 임팩트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래. 5%만 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 이거야. 5%만 해도 세상은 바뀐다. 나보다 훨씬 더 옵티미스틱 하더라고. 왜냐, 이 사람은 민주화 투쟁하던 사람이야, 헝가리. 그래서부터. 그래가지고, 그, 민주화도 하고, 뭐, 그, 노조, 뭐, 투쟁도 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5%의 사람만, 깨어난 사람만 행동을 해도 사회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 고맙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기분이 난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앞으로 같이 뭐, 책도 쓰고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5%에 속하는 분들이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하고 싶은 거는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내가 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제안도 하시고 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되기를 나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당장 지금 이제 아까 탄소 가격 지불하다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좀 막연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 막연한데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 뭐 내 책에 보면 다 있는 얘기인데 사실 또 이거 내가 다 잊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여기 내가 제일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체증이 참 심하거든요. 심해요? 안 심해요? 난 교통체증 때문에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잘 안 몰아. 내가 산소에 가거나, 우리 어머니 산소에 가거나, 이럴 때 할 수 없이 몰고,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 너무 밀려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거든. 그래서 강원도 같은데 놀러가, 관광을 가고 싶어도 자동차 몰고 갔다 들어올 때 막히는 생각을 하면 그냥 안 가, 못 가. 아예 간지 말자, 간두자. 이러고 그냥 말아버리거든, 이제. 이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처럼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 밀도는 어마어마하게 높고, 더군다나 우리 지금 70%인가가 산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우리가 20몇 프로 밖에 안 돼요. 사람이 사는 지역은 우리 전체 땅이 20몇 프로 밖에 안 돼. 이런 나라가 자가용을 몰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일본 보세요. 일본. 일본에 동경에서 오사카 가는데 자가용 몰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전부 기차로 가거든요. 다 기차.
그럼 제가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 자가용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굉장히 볼드하고 앰비셔스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디자인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자꾸 뭔가 그냥 개선해 보려고 그러면 그거 해봤자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돼요. 아예 새로 처음부터 바닥에서부터 새로 밀답 하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럼 어떤 세상을 해야 되느냐? 자가용 없는 세상. 네. 자가용이 왜 필요할까? 자가용 없으면 미세먼지도 없고 교통체증도 없고 에너지 낭비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항상 그 코트하는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 교통 혼잡 비용이라는 게 우리나라 68조야 68조. 그 비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차가 못 갔으니까 낭비된 가솔린 에너지, 그 다음에 낭비된 노동시간, 이걸 돈으로 계산한 거야. 근데 그게 68조.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방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아마 한국일 거예요. 이스라엘 빼고. 이스라엘, 한국, 그 다음에 미국 그 정도 될걸요? 아마 그 세 나라? 그런데 우리 그렇게 많이 쓰는 국방비가 원래 제 작년에 52조인가 그랬어요. 52조. 근데 뭐 추가 경정 뭐 포함해서 토탈 55조였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아니 국방비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근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이 교통체증으로 사라지고 있어. 근데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인비지블 코스트야. 이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몰라. 안 보여. 그러니까 그 걱정을 안 해. 68조가 사라진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4대강 사업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면 기억나는 분들이 4대강? 어, 나이가 많이 됐네. 기억하는 거 보면. 4대강 사업에 얼마 들어갔다 그런지 알아요? 27조 들어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4대강 사업의 두 배 반 정도가 매년 사라지고 있는 거야. 그냥 공중으로. 근데 아무도 그것에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야, 대단한 나라인가? 우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니까. 안 그래? 이거 걱정하고, 야, 그럼 큰일 났다. 우리 반으로 줄이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국가 뭐 계획도 나와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타성이 적기도 했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한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야 된다는 거가 내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제. 아까 교통체증 같은 거. 교통혼잡병.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이제 책에는 안 썼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나라의 이,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년 실업, 그 다음에 노년 연금, 정년 후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노후 보장, 이런 것들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사회적인 비용. 그게 뭐냐면, 자, 청년 실업에서 오는 고통, 그러니까 저출산. 저출산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노후 빈곤, 노인 빈곤, 그 다음에 노인 자살, 뭐 청소년 자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일 높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럼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돈으로 계산하는 게 없더라고, 이거는. 돈으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숫자로만 나오더라고, 퍼센테이지 뭐 이렇게. 이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 왜?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복지에다 돈을 퍼주기라니까 나라가 망한다. 복지에 퍼주기 하면 나라 망한다. 이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데 복지에다 안 퍼줬으면 나라가 안 망하나? 지금 망하고 있잖아. 저출산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나라 망한다는 의미가 뭐야? 저출산으로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예? 그리고 청년 자살이 세계 최고, 노인 자살이 세계 최고, 이거 나라 망한다는 거 아니야? 이 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거는 망한다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마치 미세먼지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민생이 어려우니까 디젤 가격 못 올린다는 거 똑같은 거지. 모든 사람이 디젤 때문에 이 천식에 뭐해, 지금 막 기관지에 뭐해, 다 같이 수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디젤 가격은 못 올려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해야 되는 게 환경적인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비용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청년들이 노량진에 가서 그렇게 공무원 임용시험을 많이 본다면서. 공무원 임용시험이 20대, 30대를 그렇다면서, 그죠?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나는 근본 원인이 딱 하나야. 어떤 거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대. 왜 7급, 9급 공무원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아, 연금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불안한 거야.
우리 사회의 자기의 장래와 미래의 시큐리티에 대해서 엄청 불안한 거예요. 요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4차 산업혁명이 마치 무슨 대단한 요술망명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막 열심히 하면 뭐가 다 해결이 될 것처럼 청년들한테 마치 뭐 파라다이스 천, 뭐 극락이 올 것처럼 이렇게 자꾸 포장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4차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극심한 그 불안감을 조성해. 좌비의 시큐리티가 없어. 그죠? 어디 가서 한 6개월 일하다가 또 끝나. 그럼 또 어디 가서 또 찾아야 돼.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럼 이런 극심한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오는 불안전성. 이거를 제대로 보완해주는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이 없으면, 사회 안전망이 없으면 4차 산업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되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혁신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이 나라들이에요. H&M이라는 그 패션 브랜드가 있죠. 그게 스웨덴인가 어디 거죠? 부쿠라파 거예요. 아니, 부쿠라파? 아, 걔들 뭐 저 그냥 뭐 복지국가 아무것도 안 하고 걔네들은 뭐 나라가 망하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잖아요. 부쿠라파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그 이런 스티로 정형화된 부정확한 가짜 뉴스들은 많이 배포 우리나라에 유포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부쿠라파에서는 복지에서 나라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부쿠라파에 있는 젊은이들이 훨씬 더 벤처를 많이 하고 혁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글로벌 브랜드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게임도 만들어내고 있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근데 그 여러 가지 뭐 좀 자료를 보니까 거기 청년들은 nothing to lose and nothing to be afraid of. 무슨 얘기야? 걱정할 게 없어. 왜? 아니 아프면 치료 다 해줘. 뭐 실업이 돼도 나 기본적인 생계는 다 유지해줘. 그러니까 뭘 해? 그럼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통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다 보장을 해주면 인간이란 것들이 게을러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해주면 안 돼. 아둥바둥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놈들이 말이 아둥바둥하게 일을 열심히 하지. 이거 복지를 제대로 하자면 새끼들이 말이 일을 안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기존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스펜딩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이 있어요. 정통 경제학자들은. 그거는 waste of money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과연 진짜 그렇다면 부쿠라파가 혁신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죠. 부쿠라파는 복지도 높고 혁신도 높고 환경 지속성도 높아요. 이거를 우리 언론에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요. 우리 국민들 갖다 한쪽으로만 사고를 하게 만들어. 아, 복지하면 나라 망한다. 그래서 재정 적자 나오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죠. 마치 뭐 몇 퍼센트 늘어난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그 얘기들. 거기는 또 좀 복잡한 얘기인데 또 한참 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얘기하는 새로운 경제학이라는 게 뭐냐면 재정 적자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한가? 무슨 얘기냐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게 무서워서 그러면 기후에도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은 더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 자살은 더 많이 하고 그런데 재정 적자는 우리 재정 적자 우수해.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 수지가 전 세계의 거의 1등이라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만큼 적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가장 적자가 낮은 나라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뭐 스위스하고 뭐 노르웨이 이런 한두 나라 빼고 그런 극단적인 예외를 빼고 소위 그 5천만 이상 뭐 3만 불 뭐 클럽 있잖아 무슨 뭐 3만 불 클럽인가 뭐 있잖아요. 뭐 5천만 명 이상의 뭐 3만 불 이상 소득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클럽 국가가 7개인가 8개 나라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재정 적자 없는 나라가 없어. 미국만 해도 120%. 일본은 260%. 근데도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학자들은 우리나라 46%가 49%, 50% 됐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 적자 늘어나면 외환위기가 온대.
이런 것들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났을 때 98년도에 우리나라 재정적자 얼마인지 아시죠? 아, 내가 얘기해 드릴게. 재정적자 그때 얼마인지 알아요? 10%. 우리 재정적자 10%였어요. 그때. 10%인데 외환위기가 났어. 그럼 재정적자하고 외환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없어요. 일본은 260%인데 왜 외환위기가 안 나요? 외환위기는 단기적인 수지, 그러니까 달러가 얼마 들어가 나가냐는 무역수지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는 거지 재정수지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컨벤셔널한 스팅킹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재정적자 나면 큰일 나고 뭐 이런 복제 쓰면 안 되고 복제 쓰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기업에다가 구조조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몇십조씩 기업에다 지원하는 건 아무 얘기를 안 해. 우리 그렇게 해서 못 받은 돈이 수십조예요. 기업들한테 줘가지고 못 받은 돈이. 근데 그 얘기는 안 해.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소리는 안 해. 근데 재난지원금 몇 푼 주는 거면 나라 망한다 그래.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는 한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내가 하려고 이 얘기를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걸 제가 좀 많이 얘기했고 시간이 많이 갔네.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내가 얘기할 거는 뭐냐면 기후 체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국제적으로 이런 논의가 있어요. 야, 한국은 개도국에다가 요새 뭐 선진국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거나 또 외국 사람들하고 어떤 디베이트를 하게 되거나 이럴 때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향해서 뭐 잠깐 그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국제사회 UN 시스템에서 나는 이제 91년부터 내가 기후변화 협상을 했어요. 91년부터 그때 과장으로서 이제 외무부에다가 이제 기후환경과를 만들어가지고 했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아주 간단했어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그런 기후변화 체제를 만들어서 선진국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들은 자발적으로 법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참여를 해서 개도국들도 동참하고 해서 기후변화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상식적이고 당연한 게 결국은 좌절됐습니다. 좌절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하나는 미국이란 나라 한 나라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요. 미국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 다들 겁나서 얘기를 못해 잘. 트럼프가 나쁜 사람인 거 알아도 트럼프 욕을 못하듯이 그런 게 있어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인도는 뭐라고 하면서 미국 얘기는 안 해. 국제 언론이. 그것도 물론 자기 일방주의죠. 그 선진국들의 일방주의적인 그런 건데 미국이 끝까지 법적인 책임을 못 지겠다고 끝까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2015년도에 합의된 건 뭐냐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파리 기후 체제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 체제라 그러는데 사실 뭐 이거는 뭐 체제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하는 거다 이런 거거든. 그리고 법적 뭐 페널티도 없고 그냥 뭐 각 나라가 알아서 정치적으로 얼마 할 거냐라는 거를 이렇게 서명 뭐 발표해도 2030년에 지금 바이든이든 지금 우리 뭐 문 대통령 이제 발표하고 가셨지만 30년에 자기가 대통령 할 거 아니잖아. 그때 책임질 거 아니잖아. 자기가 안 할 거 그럼 자기가 막 발표해놓고 자기 가버려.
그 다음에 뭐, 우리 이런 일을 여러 번 했거든, 지금. 여기 나왔나? 여기 안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도 안 썼는데. 우리가 그 얼마로 줄이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92년도에도 했고, 유엔 협정에서 기후협정, 97년도에 교토 의정서 때도 했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 코펜하겐 의정서 때도 했어요. 목표치 다 발표, 다 목표치 발표하고, 내가 그때 대사할 때, 기후변화 대사할 때, 우리나라 30% 줄이겠다고 서약을 했어요. 어떻게? 자, 2000년까지, 2000년. 벌써 2년 지났죠. 200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30%를 줄이겠다 그랬어요. 줄이겠다 그랬어요. 줄였을까요? 네. 27%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했거든. 그 발표한다고 그때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난리가 났었어요. 하면 안 된다고. 우리 그거 줄이면 나라 망한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그때 우리 30% 서약했나? 기억하는 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네. 아무도 기억조차도 안 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나라 지금 40%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바이든은 52%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이든이. 52%. 8년 동안에 52% 줄일 수가 있을까? 나는 그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쇼맨들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와서 52%씩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다 이거야? 그럼 어디서 52%를 줄일 건데? 라는 거가 사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게 무책임하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시스템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과거에 이제 내가 했던 일은 뭐냐면 아, 우리가 보고 그때 96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 클럽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대사가 됐던 거는 2008년이니까 10년 후고 그런데 한국이 선진국 클럽에 들어왔으니까 선진국의 의무를 져야 된다 이제 이런 거 법적 구속력을 받아들이면 뭐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경제개발전 시작한 게 이제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보고 200년 자기들이 한 거랑 똑같이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딱 명확하게 손을 그어줬죠. 우리는 과거에 대한 책임은 안 진다. 왜? 우리 과거에 뿜어낸 게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책임은 진다. 앞으로 뿜으니까. 우리 능력에 맞는 만큼. 그 다음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다. 우린 법적 구속력 있게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법적 구속력 있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를 똑같이 하라고 그러지 마라. 왜 우리 도매금으로 너희랑 똑같은 프레임에다 가둬버리냐. 그래서 별도의 새로운 등록부라는 걸 만들어서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내가 얘기를 해서 하는 바람에 국제사회에서 그때 그러냐.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파리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제안했던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서약, 자발적인 서약이거든. 이게 내가 그렇게 하자는 거였거든. 개도국들한테. 근데 결국은 선진국이 다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선진국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걸 하라고 했던 거거든, 원래가. 근데 끝까지 미국이 안 한다고 그러는 바람에 결국은 쟤들이 다 개도국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향 평준화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파리협정인 거예요. 물론 이거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능력에 맞는 범위 내에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한다. 국력에 상응하게. 그게 이제 우리가 제시했던 대안으로 그 선진국들의 그런 논리를 이제 논파를 하고 해서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관철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대하고 저런 스토리를 내가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보면.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질서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죠.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에서. 반도체가 됐던, 뭐가 됐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의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분야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경계인에 있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나라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입장을 관철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큰 여러분들한테 아마 화두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논리와 어떻게 이걸 접근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것이냐, 이게 과연 가능하냐, 많은 분들이 그거 우리는 뭐 적당히 양쪽 눈치 보다가 적절한 데 가서 이렇게 슬그머니 줄을 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도 내가 있을 때도 우리는 뭐 선진국 개도국 중간이니까 우리는 뭐 튀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눈치를 잘 보다가 면밀히 검토하고 예의주시하다, 이런 얘기 아주 수만 번을 썼어요. 예의주시, 면밀히 검토, 그래서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서 적절히 줄을 서자, 이런 얘기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너무 싫어했어요. 나는 왜 우리가 왜 정해진 틀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틀에 맞는, 우리 입장에 맞는 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내 책에 보면 나오지만 등록부라는 걸 내가 들고 나갔는데 꼭 선진국 명부에만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기존의 틀인데 왜 우리가 그 기존의 틀에 꼭 우리가 안 맞는데 우리 입장이 왜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를 끼워넣느냐, 우리는 이런 틀이 필요하다, 이런 틀을 만들자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도 않은 걸 뭐 이렇게 와서 저렇게 설레발을 치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선진국 개도국을 다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상론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써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이론적인 얘기 안 써놔요. 하나도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저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이에요. 스토리니까 있었던 일에 대한 스토리예요. 내가 내 뭐 주장을 써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소설처럼 재미, 읽은 사람이 엄청 재미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 책을 꼭 읽어봐야 될 텐데 읽어보실 겁니까? 아니 여러분들만 읽을 뿐이 아니라 나는 이게 내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요, 나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하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제적인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어젠다 이런 걸 디베이트 할 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고 회의를 주도하는 모습을 나는 항상 보고 싶어요. 그러한 한국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요새 보세요. 한류가 전 세계에 휩쓸잖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얘기는 안 하겠고. 왜냐? 우리가 전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높은 도덕적인 그 우리의 지혜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국제사회를 홍익인간 있잖아요. 국제사회를 널리 이롭게 할 수 있는 철학이 있어요. 우리는 있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자발적으로 다른 개도국들은 그 당시에도 다른 개도국들은 무조건 못하겠다 했어. 무조건 못하겠다.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도 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 능력에 맞는 만큼은 미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고 해야지. 그래야 선진국의 과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지. 내 거는 싹 무시하고 안 한다 그러면서 선진국 것만 자꾸 얘기하면 먹혀 들어가겠냐,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도국에서도 나는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그래도 저 한국 대표 얘기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자기들 얘기하는데 항상 경청하고 나를 끝까지 불러주고 무슨 포럼이나 뭐가 있으면 나를 비행기표까지 보내주면서 나 초대하고 항상 그랬어요. 왜? 할 말 하니까.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뭐냐, 우리 한국 사람이 요새 K-한류가 보여주듯이 국제사회에 가서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봐선 안 됩니다. 우리가 무지몽매한 선진국들과 개도국들을 끌고 가야 됩니다. 걔들이 우리보다 뭐 훌륭하다 뭐하다 다 아전인수고요. 선진국들도 얼마나 자기 자국 이기주의, 우리나라처럼 자국 이기주의 우리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너무 오지랖이 넓은 것처럼 너무 이렇게 다
같이 잘 해보자 뭐 이런 그게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의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전통이 있고. 근데 그런 게 다른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익스트림 개인주의, 이 자기 이해주의 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그런 키 플레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사례를 내가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했나?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서 나 같으보다 더 훌륭하게, 더 잘 해주기를 나는 기대하면서 잘 저 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더군다나 국제사회에 나가서 적어도 제대로 된 내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 국제기구 진출하고 싶다, 뭐 국제회의에 참여해서 협상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내 책을 아마 꼭 봐야 될 거예요. 왜? 저런 사례를 써놓은 책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느 외교관이고 누구 간에 국제적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언했고 어떻게 내가 이거 논리를 주도했고 한 걸 보여주는 사례는 유일한 책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혹시 딴 거 있으면 나중에 알려줘봐요. 내가 못 봤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선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걸 보면 여러분 주변에도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들 이런 걸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정말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K-한류가 세계를 구원하고 기후변화뿐이 아니라 뭐 문화적으로든 뭐 영적으로든 뭐 어떤 여러 면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문화 강국, 경제 강국, 그다음에 기후 이 탄소 가격 지불 운동, 이것도 나는 한류 K 기후 운동이 될 수 있다고요. 어느 나라도 지금 뭐 그린피스든 뭐 WWF든 이런 데 다 보면 다 뭘 하는 게 뭐냐면 정부 야단치고 기업 야단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린피스든 뭐든 다. 어느 환경단체도 내가 먼저 탄소가격 지불하겠다 하는 데는 없어요. 없다고. 이거를 시작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레타 툰베리야. 왜?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이런 걸 지불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거는 환경운동이 아니고 사회운동이에요. 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환경운동을 백날 해봐야 사회가 안 바뀌는데 사회운동을 해야 사회가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건 사회운동을 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구촌도 바꾸고 우리가 지구촌을 리드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젊은 한국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